어저께 잘 놀고 지금 5시 반에 일어나서 정리하고 있어요. 내일 네, 주무셨어요. 다음날 아침입니다. 저는 일찍 내려가야 돼가지고 일찍 내려가시는 분이 있나 했더니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내려간다고 하는 형님이 있어가지고 이 또 올라오는 길이 어려웠잖아요. 그러면은 내려가는 길도 어렵기 때문에 오! 나이스! 잘 아시는 분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선라이즈 하는 거 조금 보고 와, 저 라인 엄청나다. 선라이즈 하는 거에다가 타임랩스를 이렇게 놨어요. 근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연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이번 영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?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려왔고 세 명이서 내려왔고 이제 또 바로 오늘 일요일인데 할 일이 있으니까 또 그거에 가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. 저는 딜리전스 마이클이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어저께 만난 분들도 다 제가 생전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. 카톡방에서 뭐 주고받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뭐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. 여러분은 산적과 도시 산적을 보고 계십니다. 멋진 도시 산적. 우리 친구하기로 한 알렉스. 마이클, 알렉스. 만나서 반가워요. 만나서 반가워요. 아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제일 어린 거죠, 여기서? 가장 동안입니다. 동안. 제가 어떤 분한테도 약간 뭐 간증 같은 거를 한 게 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속 터놓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. 뭐 학교를 다니고 뭐 어디를 다녀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여기 와 있는 분들하고는 어떤 건진 모르겠지만 그런 성 얘기를 조금은 할 수 있겠다. 근데 옛날 생각 많이 나. I look at youngsters. 네.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그런 거. 그래도 그런 후회가 제일 크다. But I love this life right now. 대학교 가고 이제 after you graduate 이 형님들이 너한테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 될 거다. 속 얘기도 하면서 인생 상담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편하고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서로 자연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. 약이야 약 이거. 맞아요. 산도 이거 한잔 먹어라. 왜요? 허기버섯. 오늘 같이 계셨던 모든 사람들 제가 한 명 한 명 호명은 못 해드리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.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특히 우리 샨 씨 고마워요. 바이.